웃쇼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좋아하는 래퍼의 뮤직비디오가 또 올라왔죠. 저는 이 래퍼의 거의 모든 음악을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몽골 래퍼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해요. 군소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Pain is Love를 볼 시간이 왔습니다. 피처링에 몬다라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고, 저는 이 곡 앨범에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Good Evil 앨범에 있죠. 아, 이 곡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트랙인데, 아, 이게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네요. 도대체 뮤직비디오를 군소로는 몇 편이나 만들어낼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 전곡 뮤직비디오를 다 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미 이 곡은 저나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긴 말 하지 않고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소로의 Pain is Love featuring 몬다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이트 바이브에 너무 좋은 음악이더라고. 제가 이걸 새벽에 좀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워우, 워우. 댓글 보니까 군소르가 몽골의 플레이보이 카리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냥 나도 이 바이브에 그냥 함께 동화되는 것 같아. 이 곡 들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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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이 래퍼가 예, 오, 오, 뭐 이렇게 취임새만 넣더라도 좋아. 그 바이브가 있어. 아, 좋아요, 좋아. 그냥 이 사람은 제스처나 움직임이나 그냥 다 힙합이야. 이 래퍼도 바이브가 좋다. 플레이보이 카리 같은 바이브가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예전에 얘기했듯이 약간 릴웨인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 진짜 이런 바이브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 와, 들으면서도 진짜 놀라워. 와, 제가 이거 새벽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새벽 시간에 잠 안 올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브가 미쳤어요. 이거지. 이런 래퍼가 몽골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아마 이 래퍼는 진짜 다음 단계의 넥스트 레벨이 되었을 때 무엇을 보여줄지가 난 너무 궁금해. 뭐 플레이보이 카리 같은 얘기도 나오지만,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막 그 릴웨인 같은 그런 그 특유의 그 자유로운 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군소로가 그거를 한단 말이야. 이 래퍼는 나는 아직까지도 조회수만 보면 굉장히 가소평가된 언더레이티드 래퍼라고 생각해. 그만큼 더 많은 주목과 서포트를 받을 자격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있는 래퍼예요. 진짜 잘해. 제가 몽골 래퍼들 중에 바이브로 치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소로가 제일 현재는 폼이 제일 좋고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